가족들이 자주 오니까 네, 아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놨어요. 두리부침 싸움 한다는데. 누가 불을 피우느냐로 또 옥신각신한다. 불은 이렇게 둘이서 같이 붙이면 싸움 안 돼요. 왜요? 모르겠어요. 불이라 그런가? 불이 붙는다고? 그거 혼자 붙여야 돼. 그거 봐. 나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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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. 알았어요. 가스가 뒤에. 아, 이렇게 붙여놓으면 애지간하면 다 이거요. 그래? 내가 봐도 뭘 하면 자꾸 못마땅해요. 아니, 위험하니까. 아직 니는 나이가 어리니까. 아빠도, 아빠보다 나이가 어리잖아. 다 큰 아들이 영철 씨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다. 불판 앞을 차지한 상봉 씨. 고기 좀 구워본 솜씨다. 3대가 모이니 잔칫날 같다.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모인다. 너무 작은 거 하나 드는 거 아니에요? 손질이 보통. 핫도그. 맛있게 구워진 고기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. 먹어볼래요? 아, 또 아들 주니까 받아 먹어. 중간 아파? 아, 맛있다. 이 고기 가져가세요. 얼른 드셔요. 아들 주니까 더 맛있네. 먹어봐. 또 주는 거 아니에요? 아버지에겐 늘 장난을 치고 싶은 아들. 이거? 어. 맛있지? 연기지. 이거 맛있나? 농담과 다툼 사이를 오가는 대화는 자주 부딪히는 부자가 찾아낸 나름의 소통법이 아닐까?